유수연 씨가니까요. 여인천하 이후에 안방극장에서 10년 이상 지금 진짜, 휴업 상태잖아요. 근데 강수연 씨가 미취학 아동일 때 길거리 캐스팅 돼서 맞아요. 똘똘이의 몸 뭐 이런 걸부터 시작을 해서 아역스타를 막 하다가 청소년 때는 보통 사람들에게 출연했었고 고교생 일기에서도 맹활약을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만의 연기 영역이 일생을 정말 동반자처럼 살아왔던 게 강수연 씨라서 이젠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월드스타라는 표현 쓰는 사람들이 참 많죠. 뭐 싸이, 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조지. 네, 사실 월드스타라는 그 타이틀을 저도 강수연 씨 때문에 처음 듣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사실인데 1987년도에 갓 스물을 넘긴 나이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89년도에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가지고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이제 수상하게 되는데 두 살 넘게 요만해갖고 얼큰 절망하고 요걸 눈코입도 딱딱하게 생겼는데 그거 있잖아요. 여자가 삭발해서 제일 이쁜 게 강수연 씨하고 이상하 씨. 맞아요. 그거로 그런 두상들이라든지 그런 외모가 안 나오더라고. 나오기 힘들어요. 이 두 작품이 다 쉽지 않은 작품이에요. 특히나 이제 여성으로서 그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출산하는 다큐멘터리를 100여 편을 봤는데 사실 20살 초반의 여성이 보기에는 좀 충격적인 장면이 그렇죠.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애를 그렇죠? 받은 사람이 나요. 예전에 신한 씨 같이 출연하셨어요. 엄마 역할. 엄마 역할. 먹어야 미끄럽게 잘 빠지는 거죠. 내가 시바지를 하러 갔다가 아들을 못 나갖고 딸을 낳아서 강수연을 시바지를 또 보내는 역할 아니에요. 그때 그 저기 남들은 이구순 씨 요즘 뭐 하시나? 미국에서 영 나타나지 않아요. 이구순 씨라고 하셨어요. 뭐 하시나? 한번 가서 말하면 또 여기 모셔야 돼. 이구순 씨 남편을 낳았는데. 이구순 씨 맞아. 자, 영화 속 그 감자. 감자도 또 내가 감자도 감자셨어. 감자 진짜. 와. 우리 선생님이네. 대종상 여우주연상 타셨어요. 저때 네. 저 작품으로. 아유, 오녀가 주연상 조연상 타셨네. 멋있다 오 선생님. 그 작품이 당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 그 다음부터 이제 문예물의 어떤 정점이었죠. 네, 맞아요. 네. 근데 내가 막 감자하고 그 시바지 촬영하면서. 딸을 같이 한 방에서 자고 같이 뒹굴러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실제 성격이 어때요, 강수연 씨? 호탕해요. 호탕해. 이거 잘하고 남자 시모한. 저도 같이 술을 한잔 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큰 스타예요. 근데 제가 같이 우연찮게 아는 분하고 해서 이렇게 동성을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죠. 저는 들어가기 전부터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내가 이 맥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걱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앉자마자 야 앉아 너 술 좋아하니? 아 예, 예, 예. 한 잔 마셔라. 그래서 그때부터 막 너무 편안한 친구 대하듯이 그냥 딱 빗장을 딱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편안한 예, 술자리가 됐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강수연 씨가 되게 한국 영화사에 세운 기록이 많아요. 아마 이 영화 다들 기억하실 텐데 아마 기사 제목으로도 가장 많이 패러디 됐을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무슨 연예인 누구 뭐 구설만 오르면 추락하는 영란 날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패러디 추락해. 추락할 것도 없어요. 추락할 게 있어 지금 핫한데 지금. 손을 조금. 일단 이 영화가 30만 관객을 동원을 했고요. 당시 단관 개봉이니까 엄청난 숫자였던 거고 그때는 정말로 줄 서서 영화표를 다던 시기고요. 그리고 이듬해 영화 베를린 리포트에서 여배우 한국 여배우 최초로 1억을 받습니다. 1억을. 그전까지는 한 5천에서 7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 기록을 완벽하게 뛰어넘은 거고요. 사실 네, 80년대 90년대로 오면요. 강수연 씨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이제 평론가들이 남성 배우 중심으로 이제 그 영화사를 일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80년대는 강수연 씨가 그 중심에 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90년대 들었으면 이제 청춘 영화들의 붐이 다시 붙기 시작하는데 철수와 미미의 청춘 스케치는 종로에 거의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흥행 성적을 기록했고 청춘 영화의 새로운 이제 불을 지폈던 게 박중훈 씨와 함께 이제 강수연 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수연 씨의 이름 앞에는 뭐 항상 새로운 것들이 수식어가 돼서 붙었었죠. 그러니까 연예계 판도를 바꾸는 딱 기점을 만들었던 게 강수연 씨인데 21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최고의 그 TV 출연료를 받은 여배우로 기록이 됐죠. 여인천하에서 해당 600만 원을 받으면서 여인천 연기 정말 잘했잖아요. 아주 표독스러우면서도 뭔가 매력적이면서 이런 연기를 하면서 그때 S본부에서는 연말 대상 받았죠.
맞췄죠. 맞아. 네. 이때 쟁쟁했죠. 전인화 도지원 씨, 도지원 씨 메이야. 메이야 맞아, 메이야. 메이야 잘하잖아, 메이야. 장윤아 씨가. 도지원 씨가 이거는 도지원 씨가 했지. 메이야. 뭐 하다 뭐라고 뭐 크리스미 나 딱히 또 얘기를 해. 김도현 씨가 먼저 전해주세요. 뭐 인연함우라고 인연함우라고? 인연함우라고? 메이야, 메이야. 내가 볼 때 한 일곱 번째 후궁 정도. 세 번째로 올려줘라! 요즘 근데 작품을 너무 안 하고 계세요. 네. 지난 10년간 사업 영화가 한 편도 없습니다. 아,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는데 본인이 밝힌 바로는 그래요. 그 자신의 연기에 별로 만족할 수가 없다. 아, 그래서 새로운 작품에 지금 도전하기가 되게 힘들다. 또 지나간 작품을 볼 때마다 늘 불만족스럽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한마디로 어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배우가 자신의 그 뒤 그 이야기를 돌아볼 때 갖게 되는 어떤 아련함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또 더한 욕심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좋은 작품을 좀 만나뵀으면 하면 또 마땅한 영화가 좀 없으실 거예요. 그래요. 너무 탑이 되고 나면 머중띠요, 그치? 오히려 너무너무 탑이 되고 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좀 그래. 선택의 폭이 좁대요. 근데 당장은 연기할 시간이 없으세요. 그 결혼도 안 했잖아요. 네, 안 그렇죠. 근데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 그 집회 공동 집회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우리 그렇게 영화도 못할 정도로 그럼요. 엄청나게 1년 동안 준비할 게 많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아니 화나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안 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최근에는 그 영화제 그 개막식 당일에 비가 막 왔었는데 그 맞으면서 게스트 일일이 이렇게 챙기는 모습이 화제도 모았었는데요. 한 20년 차이 나는 배우들하고 있어도 아, 전혀 뭐. 아 진짜 너무 이쁘세요. 와 진짜 저 나이에 올벽 이렇게 쫙 올벽하기 힘든데. 진짜 너무 이쁘시더라고. 와. 저거요 저 역할을요. 전도연 씨가 물려받기 전까지는 한국 여배우 중에 강수연 씨밖에 못해요. 왜냐면 제가 한국 제영화제 해외 취재를 가면은요, 그들이 기억하는 한국 여배우가 딱 두 명이에요. 강수연, 전도연. 그만큼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연기도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것까지 삼키면서 저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시집 당가는데 뭐 먹고 살지? 아 이거 돈 나오겠죠 집에. 지금 어머니로 빙의하셨어. 강수연 씨는 지금 10년째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연기를 안 하시는 게 아니냐. 예. 예,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본인의 최종 목표는 연기 잘하고 관객에게 사랑받는 늙은 여배우가 되는 게 예, 자기의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예쁜 할머니 여배우가 되기 위해서 60이든 70이든 언제까지 연기를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